어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을 꼭 기억해달라며 한 유가족이 공개되지 않은 영상을 MBC에 보냈는데요.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15일 그날, 62살 황말래 씨는 아르바이트를 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차도에 들어서자 불과 18초 만에 흙탕물이 차오릅니다. 이제 경사로만 올라서면 되는데 쏟아져 내리는 흙탕물에 차는 그대로 멈춰섭니다.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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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페달이나 제동장치를 밟아도 차는 계속 뒤로 밀립니다. 이때 남편에게 건 전화가 황 씨의 마지막 육성이 됐습니다. 지하수에서 걸려버렸어 여기. 물 때문에 못 가. 안 돼, 안 돼. 도저히 못 나와? 앞이 안 보여. 임시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 톤의 강물이 지하차도로 밀려든 그날에 희생자 14명 가족들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다. 저는 사실 아직은 못 보내드렸어요. 힘드니까 잊어야 한다는 걸 아는데 또 그냥 잊고 지내자니 그러면 안 되니까. 더 이상 아들을 볼수 없다는 걸 인정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49제 이후 용기를 내 납골 땅에 찾아왔습니다. 많이 보고 싶구나.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불러보고 싶은 나의 아들. 엄마, 아빠들로 함께 해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이 엄마, 평생 잊지 않을게. 속한번 썩인 적 없는 아들이었고, 동생에게는 다정한 오빠였습니다. 누나도 고생했어. 우리 오빠도 동생 수고했어. 사랑해. 왜 아들이 죽음에 이르렀는지 매일 묻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왜그 버스가 통과하게 하고 사람들이 차가 통과하도록 해가지고 왜 멀쩡한 건강한 왜내 아들이 죽게 됐냐고.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